주행 신호를 받고 직진 중입니다. 앞에 지게차가 느리게 가고 있어서 차로 변경해서 가는데요. 아이고! 1차로를 주행하던 지게차가 갑자기 오른쪽으로 방향을 틀면서 사고가 났습니다. 다시 보면 지게차가 방향 지시등도 켜지 않고 갑자기 방향을 틀어서 사고가 났는데요. 지게차의 보험사에서는 의뢰인에게도 10% 잘못이 있다고 얘기했답니다. 왜죠? 의뢰인에게도 10% 잘못이 있으려면 10%만큼 잘못한 게 있어야 되는데요. 네. 뭘 잘못했을까요? 의뢰인 차가 지게차랑 거의 맞닥뜨려서 지게차 후미를 막 지나려고 할 때 그때 갑자기 들어오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피하겠습니까? 예상도 할 수 없었죠. 또 도저히 피할 수도 없죠. 백대영인 사건이죠. 이번 사고에서 지게차가 1차로 가고 있어요. 저거 안 됩니다. 지게차는 건설기계죠. 건설기계는 느릿느리 까잖아요. 그래서 제일 바깥 차로로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쪽으로 차가 3대 갈 수 있는 편도 3차로 도로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1차로는 승용차와 소형 승합차, 2차로는 1.5톤 이하의 화물차, 그리고 버스가 갈 수 있고요. 3차로는 큰 화물차, 그리고 건설기계, 오토바이, 자전거들이 갈 수 있죠. 그럼 승용차는 1차로만 가야 되나? 그건 아니고요. 1차로 갈 수 있는 차는 2차로도 갈 수 있고 3차로도 갈 수 있어요. 갑작스러운